퀴즈 놀이터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9문제. 제한시간 안에 숨어있는 단어를 찾아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화면 왼쪽에 단어 방향을 참고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외로움, 미용실, 가운데.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댓글에 정답을 적으면서 찾아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스파게티, 향신료, 벽시계.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명탐정, 마구잡이, 움직임.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단어 방향이 추가되었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스트레스, 바위질, 너구리.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풍뎅이, 올리브, 곤충 채집.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비밀번호, 은행원, 과학자.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단어 방향이 추가되었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신발장, 비둘기, 맨주먹.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실크 벽지, 지도자, 삼겹살. 마지막 문제 시작합니다. 이번 문제는 4개의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으니 천천히 살펴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소고기, 부추전, 팔씨름, 남한산성. 다들 잘 찾으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찾아와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내일 다시 만나요.